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수욕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오늘 개장했고, 다른 해수욕장들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90만 명의 피서객이 찾은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영 가능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위험을 나타낸 빨간색의 부표가 띄워졌고, 구조대도 모터보트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성급한 피서객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도 별로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딱 알맞아서 만족스러운 수영했습니다. 바다 시청에는 안전관리자와 해경, 보건소 직원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편의와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축제로 피서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설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포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할수 있는 코인 샤워기를 설치해서 지난해 태풍으로 모래가 유실돼 자갈밭이 된 월포 해수욕장에도 2억 원을 들인 결과 유실된 백사장이 복원됐습니다. 또 바다 시청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개장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개장하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의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는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예산을 20% 늘렸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520만 명의 피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